것 같은데. 그러니까 8살이나 예. 많다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예.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. 사랑을 함에 있어서 또 이제 두 분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에 대한 생각, 걱정 이런 건 없으셨어요? 아내분께서? 네, 사실 처음에 이제 살면서 사실 아기를 7년 만에 예, 가졌거든요.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이제 저를 닮아서 또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에 많이 진짜 가질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소중하게 갑작스럽게 저한테 찾아온 생명이고 또 사실 병원에서도 뭐 이런 검사 같은 거 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했어요. 그냥 저를 닮아도 정말 열심히 그냥 키워서 그냥 밝게 그냥 키우면 되겠다 하고 예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. 별이도 어린이집 다녀야 될 나이인데 이렇게 또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일하는 게 조금 마음은 아파. 나도 마음은 아프고 그렇지만은 항상 그래도 못난 또 나를 만나줘가지고 고맙고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언젠가는 그의 부답으로 편히 집에 쉬게 해줄게.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노력합시다. 사랑합니다. 시계 잘하신 것 같아요. 끝. 자 이제 무대를 봐야겠죠. 윤수일 가수님의 황홀한 고백을 네. 준비했습니다. 고백. 예.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